이따가 인터뷰할 때는 마이크 열어주십시오. 네. 자, 알겠습니다. 엠알 스타트. 삼형제요. 네. 그리고 아들만 셋이네요. 아들만. 야, 며느리 아들... 셋인데 제가 장사를 할 때에 네. 며느리 하기가 그래서 딸 했습니다. 아, 네. 원래 아들 저 딸이 없는 집은 며느리는 딸과 직접 해보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그런 손자도 많이 두셨겠네. 손자 손녀도. 네. 네, 아주 다복하시겠네요. 이렇게 네. 뒤늦게나마. 이게 뭐야 꿈을 이루신가 이제 가수로서의 꿈을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셔갖고 지금 우리 TV가 실버 TV 아닙니까? 네. 그분들에게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신 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노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 하다못해 가까운 주민센터에도 가서 취미생활하고 또 우리 방송 많이 듣고
그렇게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네, 나이 먹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너 노력해라 즐거워라 행복해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찾아서 행동을 하는 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TV를 보신 모든 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일을 찾아서 취미를 찾아서 활동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노래 내가 먹는 자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시간 올라갈게요.